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고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최종 판단입니다. 전례 없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진호 기자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김건희 여사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는 뇌물수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이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나 고의 인식도 없어 알선 수재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또한 해당 가방을 검찰에 이미 제출했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최 목사가 건넨 가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김 여사에게 선물한 물품은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판단입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유기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를 받아온 서울의 소리 관계자 2명도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검찰의 판단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전례 없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만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